우리 엄마님들께서는 보통 언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시나요? 밖에 나가시면 와이파이를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5G 혹은 LTE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하실 겁니다. 하지만 한 번쯤 걱정 많이 하셨을 거예요. 밖에서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면 다음 달 통신비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엄빠님들께 대박 정보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인터넷을 공짜로 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걱정마음빠 첫째 아들입니다. 물가도 오르고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신경이 쓰입니다. 저는 특히나 매달 나가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통신비가 그러합니다. 저는 무제한 요금제가 아니라서 밖에서 되도록 인터넷을 안 쓰려고 하는데요. 우리 엄빠님들께 대박 정보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인터넷을 공짜로 쓸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먼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곧바로 오늘의 걱정마음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빠님들께서는 보통 언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시나요? 보통 집에서 이용하실 거고요. 그리고 버스를 탈 때 다들 스마트폰으로 음악이나 유튜브 영상 보신 적들 다들 있으실 겁니다. 집에서 이용할 때는 보통 와이파이에 연결해서 인터넷을 즐기시지만 밖에 나가시면 와이파이를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5G 혹은 LTE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하실 겁니다. 하지만 한 번쯤 걱정 많이 하셨을 거예요. 밖에서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면 다음 달 통신비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와이파이를 연결하듯이 밖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하게 되면 따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면 주민센터, 복지시설, 전통시장, 시내버스 등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이동통신 3사 KT, SKT, LG유플러스의 협조를 받아 서비스되고 있어서 믿고 사용하셔도 되는 서비스입니다. 따로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연결만 하시면 됩니다. 집중해주세요. 이 서비스는 어느 곳에서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웬만한 공공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있고요. 특히나 버스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쏠쏠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공공 와이파이 홈페이지인 wififree.kr로 접속하셔서 이용장소 검색 메뉴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있는 곳 주변에 있는 공공 와이파이 장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마포구로만 검색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곳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엄빠님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사용 방법인데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와이파이 연결하는 것처럼요. 와이파이 메뉴 들어가셔서 퍼블릭 와이파이 프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 이후에 웹브라우저를 실행합니다. 별도 실행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뜰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빨간 박스로 표시한 와이파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누르라는 대로 눌렀는데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한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건 퍼블릭 와이파이 프리가 아닌 퍼블릭 와이파이 시큐어를 누르셔서 그런 건데요. 문제 없습니다. 이때는 아이디, 비밀번호란에 모두 와이파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접속이 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공 와이파이 접속하시면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도 같이 챙겨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접속 지속 시간을 1시간 단위로 제어하고 있습니다. 이용시간 1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접속이 끊어집니다. 다시 이용 못하는 건 아니고요. 재접속 절차를 밟으면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써봤는데 가끔 느리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서비스는 주민센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센터에 사람들이 많으면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서비스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 서로 나눠 써야 합니다. 그래서 동시 접속자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느려지는 거죠. 엄빠님들 핸드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서비스는 간단한 웹서핑이나 동영상 시청 정도로만 이용해 주시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들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나 기업 업무 등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 부분도 꼭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밖에서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꿀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특히나 인터넷 사용이 한정된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급히 인터넷을 하셔야 할 경우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